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카메라가 맞네요. 놀랐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안녕하세요. 배우 김기도입니다. 반갑습니다. 22기 김차사. 엑스 배우까지 왜 그래요? 우리 둘째 나오잖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시흥에 연예인이 나밖에 없나? 연예인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들 오세요. 예, 네. 살기 좋습니다. 연예인분들 많이 오세요. 예. 네.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도깨비 이후로 참 작품 많이 했는데 네. 백일이 남군님도 최강 배달꾼도 하고 강남순도 하고. 감사합니다 홍보 팀장님. 되게 많이 해주시고 아, 예, 맞아요 저 따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영상 사진도 많이 찍고 막 제가 그래가지고 예. 아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거죠. 근데 소개를 해준다면 좀 아 일단 저를 닮아서 좀 이뻐요. 정말 이뻐요. 이뻐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어릴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네. 감성적이에요. 눈물이 많아요. 제가 사실 눈물이 되게 많거든요. 저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많이 우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가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왜 울어? 그 물어보면 그냥 아빠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리고 영상 중에 제가 소은이한테 몰래 이렇게 사랑해라고 써서 소은이가 그거 보고 우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소은아 어때? 감동. 쓴지도 몰랐지? 사랑해. 사랑해. 왜 울어? 왜 울어? 전화 끊을 때도 이래요. 소은아, 이제 소은이가 먼저 끊어. 아빠가 먼저 끊어. 아이, 소은이가 먼저 끊어. 아빠가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런 대화를 제 아내는 그러죠. 전화 언제 끊으려고. 아우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진짜 끊어. 누구든 강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잘 맞나봐요. 서로 끌리나봐요. 다른 점이. 그렇죠. 다른 점이 끌리죠. 네. 사랑하시죠. 엄청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죠. 에휴, 모든 재무관리 우리 송은 엄마가 아내가 아내님께서 하시죠. 기대하셔도 돼요. 뽀뽀부터 표현은 아마 계속 진행될 거예요. 있으면서. 시흥 씨 사신 지가 좀 얼마나 되었어요? 4년? 온전히 아이들 키우는데 좀 집중이 돼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좋고 또 나가면 어른들을 위한 공간들이 또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뚜껑을 열어봐도 되는 건데. 드디어 네 길었습니다. 이 뒤에는 시흥 시에 관련된 문제들이 적혀 있고요. 총 20문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를 맞추실 때마다 시흥 시 화폐인 시루로 만 원씩을 적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식은땀 나네요. 시흥 시 오이도에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 사진은 빨간색인데요? 속이려 그런 거예요, 저. 이거 페인팅이에요, 페인팅. 무섭죠? 빨간 등대. 자. 아닌가? 아 인구수를 어떻게 맞춰? 인구수. 아 잠깐만. 시흥시 인구수로 2024년 8월 기준 시흥시가 좀 크잖아요. 크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지식인 보시면 어떡해요? 뭐 검색하시면. 아니, 항상 외국인 포함으로. 시흥시청에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너무 진지하게 보셔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그게 아니라 졸려요. 시흥시청에서 시행 중인 지역 화폐 이름은 무엇일까요? 홍루, 시루, 화루 뭐 다 중국집 이름이에요? 왠지 홍루 맛있겠는데? 짜장면? 시흥시의 시정 구호는 무엇일까요? 시정 구호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헷갈려? 아니 신나는 변화, 행복한 시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 이건 알아도 못 맞추겠다. 뭔가 헷갈린다. 이거였나? 새로운 시흥, 행복한 시흥, 새로운 변화. 여기서 성격이 나오죠.
되게 우유부단해요. 절정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신흥. 시흥시를 대표한 두 캐릭터의 이름은? 어? 얘 뭐였지? 어 잠깐만 나 아는데 이거? 그림이 어딨다는 거야? 점 찍어놓고 에? 아 이거 진짜 요번에 드론쇼에서 얘네가 마무리 해줬는데 그 화이팅 적어놓은 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죠? 이제 체크해볼까요? 네.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대형골에 조각상을 걸을 뻔 말간댄데. 자, 아닌가? 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거북상. 네. 네, 그럼요. 네. 아유 여기는 그쵸. 야 이거 진짜 헷갈려서. 아니 알아도 틀릴 것 같아. 신중한 작가님이네. 이거 너무 헷갈려요.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정답이 그죠? 신나는 시흥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새로운 시흥은 맞는데 아이, 행복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거 토 뭐죠? 토로 해 네. 해로 네 해로가 떠오르는 아시네요. 아니 근데 얘 왜 로예요? 길을 로자예요. 아 제가 12개를 맞췄습니다. 12개? 오 생각보다 많이 맞추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한... 아, 네. 이게 제가 촬영 때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문제 풀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흥의 여러 먹거리부터 이것저것을 방문할 때 알뜰살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